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따지는 이 경매에 나온 22층짜리 건물 하나를 눈독 들였다고 합니다. 은행 행장이 뒤를 봐줘서 그냥 사뒀다가 팔아도 1억 8천만 위엔이나 벌 수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소식을 전해들은 건물주 여의회가 이 빡쳐서 팔짝팔짝 뛰었다는데, 류가야, 너 5억 위엔짜리 내 건물을 이 1억 2천에 팔아치우려고 해? 내 니놈 두 손모가지를 잘라서 수레 담궈버리자니까 봐라 이놈. 그러자 곁에서 따즈가 전화를 바꿨다고 하는데, 어이 내 따즈 즉 왕쉐즈다 이놈아, 니 내를 아니 모르니? 그러자 여의회가, 너야? 에? 너가 바로 내 건물을 사겠다고 했던 그놈이야? 아니 너야말로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고 까부는 거니? 그러자 따즈는 이 피식 웃었다고 합니다. 이 여의회가 자신을 모른다는 건 그 공산당 이새들 죽여도 못 긴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어 따즈가 느긋하게 얘기하는데, 너 기세를 보아하니 어떡해? 이 한 붙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네 그래? 너가 선택해라. 흑사회 쪽으로 붙겠니? 아니면 정치 쪽으로 붙겠니? 내는 이 둘 다 된다 이놈아. 나? 에 그러자 여의회가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가는 거였다는데, 네 니놈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되겠는데 그 정계 쪽에서 해서야 되겠니? 당연히 이 흑사회 쪽에서 붙어야지. 너 지금 어디야? 내 당장 찾아갈게. 그 여의회는 고래고래 날뛰었지만 이 따즈는 태연자야 간대. 내 쪽에는 너같이 하찮은 신분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안 돼. 이러자 내일 밤 10시 하이덴 구역의 인민대공원 알지? 내 그쪽에서 경찰들이 접근 못하게 얘기해 둘 테니까 그쪽에서 한번 보자 어때? 네 보셨나요? 이게 바로 빼기 있는 놈들이 일을 보는 방식인데, 경찰들을 피해 가만 가만히 싸우다가 위위 경적 소리만 들려도 혀를 가로물고 이 냅다 도망쳐야 되는 그 일반 깡패들 싸움과는 완전 딴판인데, 이 전화를 툭 끊은 여의회는 다짜고짜 어디론가 다른 데로 전화했다고 합니다. 왜 천다용이니? 내다 여의회. 여기서 천다용이란 여의회가 돈을 줘서 키우는 한마디 개였다고 합니다. 이놈은 전통 조폭 건달이 아니라 전에 납치, 강간, 강도 등 짓으로 먹고 살던 놈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깡패 건달들보다 이 한무리 망명자 놈들이었었는데, 하여 흑사회 바닥에서의 명성은 별로 크지 않았었지만 이 한무리 깡이 있고 이 무서울 게 없이 막 물어뜯어버리는 놈들이었다고 합니다. 예 형님에 저 지금 아그들이라 마장놀이 중인데 왜요? 그러자 여의회는, 따용아 내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괜찮겠냐? 라고 묻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에? 부탁이요? 따용이 얘기하는데, 형님에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라면 없습니다. 에? 내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근데 어디 가서 이 한바탕 싸우는 거라면 내 또 자신 있죠? 뭔 뚜자이고 짜다이고 다 내 앞에서 멘트가 없습니다. 그러자 여의회도 피식 웃었다고 하는데, 이놈아 내 너한테서 돈을 빌릴 거면 그냥 가서 벼룩이 간을 떼어먹는 게 낫겠다. 아우야 그 어떤 처 죽일 놈이 은행장과 결탁하여서 내 호텔을 먹으려고 하거든? 그러면 네 생각엔 어떠야? 네? 그러자 저쪽에 천다용이 글쎄 이 와다닥 마장판을 뒤엎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가 어쩌고 저쩐다고요? 어난데 그 뚱청이 짜다이고 하이덴이 뚜자이고 다 달려보라고 하십시오. 내 어디 눈 한번 깜빡하나 보시라고요. 그렇게 여의회 측은 천다용이 나서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 따즈 측은 어떠했을까요? 전화를 끊자 따즈는 이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는 거였답니다. 네 여기에는 지금 누가 있었죠? 그 하얼빈이 흑사회 바닥을 제패하고 있었던 쪼에나 일당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코를 질질 흘리고 침까지 개개 흘려대는 사화에 아바바 아바바바바바 하고요 짹짹거리는 야바에 다 그 따즈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따즈는 전에 말리주 같은 조직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떠한 조직이냐고요? 전체 조직원들 다 깔끔한 셔츠에 이 최고급 검은색 양복을 쫙 차려입고 이 얼굴들도 다들 봐줄만하게 생긴 그러한 조폭 조직이요. 그런 말리주 같은 조직을 데리고 다녀야 멘트가 서지 이 요괴 같은 것들은 뭐죠? 하여 따즈는 전화기를 빼들어서 다른 놈을 불렀다고 합니다. 두자이니 내다 따즈, 혹시 아까 천다용이 했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그 뚜다이나 짜다이나 다 자기 앞에서 멘트가 없다고 했잖아요. 천다용이 얘기한 게 바로 이 따즈가 찾은 베이징 하이덴 구역의 강바즈 뚜자이였다고 합니다.
두자야,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너희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구나 하고요. 그러다 뭐요? 여이 페이라고요? 아니 그건 또 어디서 주워먹다 온 놈이라죠. 혹시 형님 제 이름은 안 됐습니까요? 이 두자이는 56년생으로 베이징 강호바닥이 대선배였으니 이름만 해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에 사고를 치다가 이 두 번이나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서 골로 갈 뻔했다는데 그때마다 따즈가 힘을 써서 꺼내줘서 그나마 지금이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따즈는 그 두자의 생명의 은인이자 이 제일 든든한 정치적 백이겠는데 말씀하십시오 형님. 내 두자이가 있는 이상 베이징 건달 바닥에서의 왕은 따즈 형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둘은 끈끈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이어 바로 이튿날 아침 걱정이 가시지 않은 여의 회는 다시 그 천다용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 다용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상대방 놈들이 웬만한 놈들 같지 않다야. 1억 2천만 위엔이나 되는 건물을 이 현금으로 살 수 있으니 말이다. 너희 그 18명의 의형제를 빼고 애들을 더 끌어모아라. 그에 필요한 돈은 내 얼마든지 댈게. 이 천다용은 망명자 조직이었었으니 이 조직원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걱정 붙들어 매소. 그냥 이 일을 잘 끝내게 되면은 우리 애들한테 달달한 거나 많이 챙겨주세요. 네, 만약 그 따즈를 꺾으면 자신이 호텔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겠는데 얼마든지 못해주겠냐고요. 그렇게 천다용 일당 50여 명이 약속한 공원에 먼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따즈 쪽은 어떠했을까요? 이 약속 시간이 거의 되자 이 따즈는 롱짱아 너는 이러한 싸움에는 별로 도움도 안 될 테니 따라오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러자 왕롱짱은 예예 형님 알겠습니다 하고 대뜸 물러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내 목숨은 몇백억 위엔이나 되는 귀한 목숨인데 누구들이랑 갔냐고요. 그리고 쇼청아 너도 따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서 소식을 기다려라. 하지만 두청은 노노노 하고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다는데 지금 장난합니까? 이토록 재밌는 싸움 구경에서 빠지라고요? 그러자 따즈가 이 이마살을 찌푸리는데 쇼청아 부정 형님이 너를 데리고 이러한 장소로 가지 말라고 했다. 너 또 낸 데서 나쁜 걸 배운다고 말이다. 혹시라도 너 어디 다치기라도 한다면 욕먹는 건 내다 내. 하지만 그 뚜청이 고집을 어디 꺾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들 떠나려고 하는데 그 따즈의 눈길이 쪼에나한테로 갔다고 하는데 그러자 왜 따즈야 왜 나는 그래도 따즈 이름을 탁탁 불러댔었고 뭘 따라가려는 생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따즈 니놈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내 척 나서 줘야지. 아니 부탁도 안 하는데 내가 왜 나서냐 내가 뭐 싸화냐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따즈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획 돌아섰다고 하는데 이 구역이 강바즈 뚜자이가 자신이 곁에 있는데 뭔 걱정이겠냐고요. 오히려 저 아바아바 하는 것들을 데려갔다가 개망신이라도 당하게 되면은 그게 더 낭패겠죠. 하지만 난거 갑시다. 이토록 재밌는 무리 싸움을 안 구경한다고요? 함께 갑시다 난거. 두청이 외난과 함께 이 제일 뒤에서 구경을 하자고 하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곁에서 왕룡짱도 외난아 함께 가라. 너 저 두청과 많이 친해져야 된다. 다른 놈들은 저 두청을 위해 나서주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거다. 네 보셨나요? 왕청과 왕롱짱 둘 다 쪼외난이 큰 형님이긴 하지만 그 그릇 크기부터가 다른데요. 왕청은 그 외난을 딱 자신이 곁에 가둬두고 싶어 하지만 왕롱짱은 아닌데 자신이 아우가 다른 더 큰 형님들과 함께 놀고 이 더 잘 되는 걸 지지하고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외난이 두청을 따라 나서자 당리창 야바사화 노랑 대가리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이어 다들 따지 집에서 나오는데 네 이 시꺼먼 깡패 건달 놈들이 100여 명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100여 명은 다들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쫙 차려입고 서 있었는데 이 다들 꼿꼿하게 서서는 한 줄로 쫙 맞추고 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조직이 기세만 봐서는 그 쪼외난 조직이 따라올 수도 없겠는데 이에 비하면 그 외난이 부하들은 어떻죠? 이 노란색, 빨강색, 파랑색 각양각색이 칼라 대가리들 100여 명이 맨날 그 아지트 앞에서 죽치고 앉아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멋있게 서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건방지게 척 앉아서는 담배나 뻑뻑 빨아대고 이 가래나 택택 뱉으면서 말입니다. 이어 응? 이날에 두자이와 쪼외난이 처음으로 만난 날이었다고 하는데
저분은 위신지? 그 오만하기도 짝이 없었던 뚜자이도 그 쪼에 나는 보고는 예의를 갖춰서 묻는 거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몸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는 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건데, 이어 소개를 받고 뚜자이는 오! 자네 할빈에서 왔다고? 반갑소. 네, 이거 베이징 하이덴 구역을 꽉 틀어잡고 있는 뚜자이요. 근데 자네 혹시 리정광이라고 아는가? 지금 저양 구역이 강바지로 활약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얼빈에서 왔다던데? 그러자 응? 리정광 삼촌? 네, 나중에 이야기서 나오는데 이 뚜자이와 리정광 사이에도 이야기가 따로 있는데, 하지만 조금 있다가 대난투가 기다리고 있는데 뭔 더 얘기를 늘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들 차량들이 올라서 붕 하고 약속 장소인 인민대공원으로 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야? 저것도 저거 총기들까지 갖고 왔니? 공원에는 전다용 일당 50여 명이 먼저 와 있었는데 산탄총에 권총들 이 거의 7자루를 가져온 게 아니겠습니까? 이 뚜자 일당들은 총기들을 안 챙겼는데 말입니다. 네, 왜냐면 여기 하얼빈이 아니라 베이징이잖아. 이 공산당이 수도라 보니 무리 싸움에서는 보통 총기들을 안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다용 측에서도 아직 방심하긴 이른데요. 형님에 저놈들이 대충 봐도 한 120명은 돼 보이는데요? 그 뚜자의 부하들은 100여 명이나 되었었고 이 다들 시퍼런 칼들을 뽑아 들고는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전다용이 부하들도 이 기겁을 하는 거였다는데, 필경 이 50명 중에 진짜로 한 부틀놈은 18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다 돈을 주고 대가리 수를 맞춘 거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전다용은 싸움을 뭐 대가리 수로 하니? 에? 다들 정신들 바짝 차려라! 만약 저것들을 꿀리게 되면은 우린 이 흑사회 바닥에서 단방에 뜨는 거다! 우리 언제까지 납치 강도 짓만 하면서 이 품돌들만 뜯어먹게? 에? 저 뚜자이를 꺾고 하이덴 구역을 차지하자! 그러자 하오 하오 그 전다용 패거리들 기세가 단번에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이 한계무리 대가리가 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자, 어디 보자. 두 무리놈들이 서로 다가와서 마주서자 따즈가 척 나서는 거였다는데, 네, 그 적들이 수많은 총기들 앞에서도 따즈는 당당하게 담배 한 대를 딱 꼬아물고 이 불까지 붙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답니다. 그 여의회 여사자의 언어야. 여기 한 나서 봐라. 내가 바로 왕쉐즈, 즉 따즈다. 따즈는 역시 이 노련한 근육님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대가리를 서는 건 여의회가 아니고 전다용이었다고 하는데, 여의회는 겁이 많은 놈이었으니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한 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야야야야야, 이게 누구야? 너 전다용이 아니니? 그 따즈의 뒤에서 뚜자이가 척 나오면서 한마디 하는 거였다는데, 짜이거 여기서 거란 형이란 뜻인데 보통 이름 뒤에다가 거를 붙여서 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어이 전다용이, 너는 이런 거 하는 놈이 아니잖아. 에? 근데 네가 왜 여기 있는 건데? 이 전다용은 납치, 강간, 강도를 주업으로 하는 그야말로 망명자 무리잖아. 이러한 사회 모순 때문에 나서는 자리에는 맨즈를 위해 살고 맨즈를 위해 죽는 이 조폭 근다들이 일인데 말입니다. 그러자 전다용이 피식 웃는 거였다는데, 왜요? 내는 이런 일에 나서면 안 됩니까? 내도 이제 업종을 바꿔서 이 깡패 근다리나 한 해볼까 해서요. 까짓 것 말 몇 마디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하는 납치보다 그거 엄청 더 벌던데요? 그러자 하하하하 뚜자이가 배를 끌어안고 웃는 거였답니다. 따용아 따용, 뭐 건달을 아무나 다 하는 줄 아니? 에? 그만한 멘트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뭐 개나 소나 다 건달지 해보겠다고 난리야 난리가. 이 쯔거는 내가 모시는 큰형님이시다. 그러니 내 멘트를 봐서 너가 물러서라. 그러자 전다용이 싸늘하게 웃는 거였답니다. 짜이거, 그 하이덴 구역의 강바즈. 짜이거, 너가 이 멘즈가 엄청 센 것 같지? 에? 근데 이 내 앞에서 이놈은 개뿔도 아니다 이놈아. 와, 그러자 뚜자의 얼굴색이 확 이그러졌다고 합니다. 때가 되었군. 이어 곁에 서 있던 따즈도 담뱃불을 툭 던지면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말입니다. 이 뚜자의 100여 명이 부하들 뒤에서 이 구경을 하던 쇼청이 흥분하는 거였다는데, 하하하하, 왜나나 쟤네 드디어 붙으려나 보다야. 자, 우리 베이징의 깡패 건다들이 어떻게 싸우나 함 잘 구경해보자. 뚜정이 그 쪼에나 일당을 데리고 요 뚜자 일당들 제일 뒤에서 요 까치발을 들고 서서는 구경을 하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뚜정이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있는데, 뭐야?
그 전다윤과 두자이는 계속해 침이나 탁탁 튕기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고요? 야야 따윤아, 총기는 왜 들고 왔니? 응? 너 그걸로 뭐 사람을 쏠 자신은 있는 거니? 됐으니 이 총기들은 거둬라 이놈아. 우리 베이징 전통에 맞게 재래식 방식으로 한 부자 이놈아. 그러자 전다윤은 짧은 대가리 수가 이렇게 많은데 저 총도 없이 뭘 어떡한답니까? 저희들 이 총기 못 버립니다. 어허,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이 제일 뒤에서 까치발을 들고 구경을 해대던 두 청이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였다는데 쟤네가 아주 말도 잘하고 이 아주 으리으리하구나. 근데 이 다 좋긴 한데 이 스타트는 대체 언제 떼는 건데? 쟤네 지금 여기까지 헤드레를 불려고 온 거니? 이건 뭐 깡패 건다들 150여 명이 모여들어서 계집애들처럼 제잘제잘 거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두청 형님, 아니면 어떻게 제가 가서 싹 다 밀어버릴까요? 그 쪼왜나니 섬뜩한 죽은 명태 누가리가 희번덕 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두청은 아니야 우리 그냥 구경을 하러 온 거잖아. 저 두자인지 뭔지 하는 놈이 생쇼를 구경하러 온 건데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 이때 그 두자의 쪽은 어떠했을까요? 따용아, 너가 잘 생각해봐라. 이거 베이징에서 너가 무슨 신분이고 내가 또 무슨 신분이야? 너가 내랑 될 것 같니? 이 힘이나 돈이나 뒷배경이나 어느 하나가 나랑 상대가 되겠냐고. 너 효과를 좀 잘 생각해보고 얘기해라. 네, 제일 앞에서 이 두 놈은 아직도 오손도손 얘기를 이어갔다고 하는데 그 앞에 놈들은 모르고 있겠지만 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청은 너무나도 답답해놨다고 합니다. 여따즈도 이 뒤로 철수해서 그 두청 한테까지 왔다고 하는데 아니 저거 저거들이 지금 뭐라고 저렇게 제자제자 거리고 있는 겁니까? 안 싸운대요? 그러자 따즈는 쇼청아, 싸우지 않고 말로 끝내면 그게 제일 좋은 게지 왜 그러냐? 좀 더 기다려봐라, 좋은 소식이 있을게다. 두청은 싸우는 걸 좋아하고 이 천생 깡패 건달 스타일이지만 그 따즈는 다른데 될수록 사고를 치지 말고 좋게 좋게 끝내려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싸움은 대체 시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설마 이 계집애들처럼 자자자자 그리고 일이 끝나는 거 아닐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재지